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지 신명 천상 장구 김순희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 만나서 또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 범띠 말띠 개띠 양력 10월 나이별 운세 대표적으로 한번 부탁드리려고요. 네. 네. 예. 다 이민년 해운년으로 양력으로 네. 10월달 좀 봐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범띠 그러면은 범띠 49살 갑 인생을 봐드리겠습니다. 10월달에. 네. 올해 저희 10월달에는요 인간관계를 조심하셔야 돼요. 인간관계요? 네. 인간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본다. 아, 그래서 주위에 살펴보고 가셔야 돼요. 네. 인간으로 인해서 내가 타격이 굉장히 심하다. 구설 낭설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금전적으로 나를 갖다가 공격해오는 그런 걸로 네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시고 그거는 이제 조심을 내가 하라고 했으니까 주위를 살펴보셔야 돼요. 살펴보시고 벌써 느낌이 와요. 그럴 때는 얼른 만나서 어떤 저기 화합을 해서 저기 상의를 해서 두 분이서 말로 얘기해서 저기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말띠 병호생 57살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57살은 올해 송주운이 들었어요. 운이 들었습니다. 네. 얼른 받으세요. 아. 얼른 받으세요. 가을 좋잖아요. 응? 핵곡 천신이라 얼마나 좋습니까? 핵곡맞이로. 네. 해서 쫙 받 그게 한 7년 갑니다. 하루에 딱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네. 보이지 않는 줄로 7년. 그 운기가 7년을 간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문서운, 뭐 사업운, 장사운, 내가 하고자 하는 네. 그런 운기가 들어오니까 네. 내가 운기가 들어와야지 57세면은 이제 자식도 다 컸고 결혼할 사람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운기가 좋으면 자식 운까지 다 좋습니다. 네. 네. 남자고 여자고 간에 운이 있으면 성주운을 꼭 받고 가세요. 아, 성주운이 아니더라도 운을 받고 가세요. 네. 운맞이, 재순맞이, 복운맞이 그렇게 쫙 해서 7년 운맞이를 하고 가시면 기가 막히게 좋으신 분입니다. 네. 개개 승승하십니다. 네. 일을 하시는 여성분들은 반드시 받으셔야겠죠. 아유, 그럼요. 네. 뭐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 네.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잖아. 아,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이런 분들도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셔야지. 아, 네, 네, 결혼 안 하셔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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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운이 들어오신 분이니까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운이 들어왔는데 운이 다 흘러가면은 아깝잖아. 모르면서 가시고 알면서도 가시고 다 운이 들어왔다서 자기한테 다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이. 네. 그렇게 착각들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제가 운이 있다 그래도 운이 다 흘러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어진 게 없다 이 말이지. 가진 게 없다. 주어진 네. 게 없다. 네. 받을 능력이 없어.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아깝잖아요. 평생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맨날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네. 그래서 57세에 진짜 딱 들어왔으니까 진짜 아깝게 놓치지 마시고 네 받고 가세요. 네,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그다음에 이제 개띠 65살 무술생 네 아주 마지막에 운이 대운났네요. 대운이 나죠. 네 운이 개개승승합니다. 하늘에서 문이 띕니다. 네. 네. 이럴 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전부 다. 네. 그리고 저 10월달 운수 되게 좋습니다. 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이 소식을 접한 65세 네. 그 무술생 분들은 기분 너무 좋으시겠네요. 네. 아니 뭐 기분 좋으라고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요. 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인생에 이제 아무리 100세라고 해도 활동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끝까지 활동을 하게 되면은 좋지만은 끝까지 활동하지는 못하거든요. 뭐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벌써 끝났을 것이고 새로 뭐 이거 가는 것도 힘이 들고
또 연세가 이제 60살 딱 넘으면은요 한 해 한 해가 틀립니다. 또 한 달 한 달이 또 틀리고 네. 네. 하루 하루가 또 틀리고 이렇습니다. 몸 자체가 활력소가 틀린다는 거예요. 기가 그만큼 빠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빠지는 것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채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기로 채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운이 이제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 10월 달에. 네. 네, 대박 나십시오. 네. 네. 그리고 건강 챙기시고. 네.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네. 파이팅 하시고, 뭐, 제가 이제, 띠별로 봤는데, 네. 띠별로 보면서 또 나쁜 게 나온 분도 계시잖아요. 네. 나쁜 거 나온 분들은 또 맞고 가면 되니까, 네. 또 한 달 또 잘 넘어가서 또 11월 달도 좋을 수도 있고, 또 12월 달에 나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잘 기억하셨다가, 네. 저기 천지신명 천상장로 한번 찾아오세요.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